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질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글을 읽다 보면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시각적으로 물음표가 찍혀 있어서 아, 이건 질문이다 라는 게 눈으로 띌 수도 있고요. 또는 질문이 물음표가 없이 질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들도 많겠죠. 그럼 문제가 뭐냐? 질문의 기능이 뭐냐? 여러분들, 질문은 중요할 거야, 안 할까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뭐한 거다? 중요한 거다. 이건 여러분 아셔야죠. 질문 왜 할까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내가 영화를 무지 보고 싶어. 어떤 영화를.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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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저쪽에서 내가 친한 친구 하나가 걸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보면서 뭔가를 질문할 때뭘 질문합니까? 나는 지금 영화를 무지 보고 싶어. 어떤 A라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합시다. 내가 오는데 오자마자 야, 너밥 먹었니? 이게 먼저 나올까? 아니면 야, 너 혹시 무슨 영화 봤어? 어느 게 먼저 질문이 나올까요? 당연히 내가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질문을 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이란 것은 글쓴이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장과 또는 화제와 또는 대상과 관련이 된 것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다. 생뚱맞게 아무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나왔다면 철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건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뭐다? 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질문을 던졌다라면 뭐를 찾아야 되죠? 여기 나왔지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답이 바로 뭐가 된다?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질문이란 게 보였다라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을 제안했구나. 그래서 그 범위를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구나.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즉, 어떤 화제,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뭐가 있다? 질문에 대한 답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 질문이라는 거는 내가 뭐 초등학생도 아닌데 글을 읽으면 바로 질문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답의 위치가요, 어차피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은 특정한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 위치가 어딜까?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일까라고 질문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구 온난화가 화제 대상이죠. 그러면 이글쓴 사람은 앞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구 온난화를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일까? 보세요. 답은 예, 아니요 형식의 답을 하겠죠. 보세요. 그러면 예든 간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것들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것도 답이 되는 거죠. 그게 뭐니까? 긍정이니까. 그걸 통해서 인간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뭡니까? 아니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과 관련된 문제를 내고 있는데, 네, 아니요. 이렇게 답 찾는 거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즉,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답의 위치는요, 질문 바로 뒤에 오는 경우가 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철수야, 나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래? 그러면 답 바로 뒤에 할 수도 있죠. 뭐, 싫어. 좋아. 그래? 그러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뒤에 뭐가 있단 얘기입니까? 질문 바로 뒤에 답이 있단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없다라면 질문이 있는 문단 끝입니다. 이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문단에서 질문을 던졌다라면 그 끝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철수야, 나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래?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해 그 친구를 좋아하더니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이,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내용을 다 설명하고요. 뒤쪽에 가가지고 그게 바로 문단 끝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특정한 문단에서 질문과 답이 있는 경우죠.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단을 벗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래, 마지막에 온다. 마지막 문단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주장이 어디에 있다? 끝에 있는 결말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질문 물음이라는 거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어디에서 범위에 한정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질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답은 어떻게 나온다? 질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한 문단의 끝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문단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마지막 문단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괄식이 아니라 두괄식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1, 2, 3, 즉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